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영웅이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한국 시간으로 5월 2일 오후 6시, 로체스터 시간으로 5월 2일 어제 아침 5시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앨범을 사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노래 앨범을 사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샀고요. 한국으로 배달이 돼서 제가 한국에 가면 만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은 영웅이 유튜브 채널에 그 노래들이 올라와 있어서 그 노래들을 틀어놓고 일을 했는데요. 너무 좋아요. 노래들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우선 보여드릴게요.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자, 이게 영웅의 앨범 리스트예요. 앨범 그 노래 리스트. 제가 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타이틀 곡부터 인생 찬가까지 총 12곡이 있어요. 장르는 정통 발라드, 발라드, 정통 트로트, 트로트, 그리고 레게풍의 힙합, 또 다른 이런저런 장르가 다 섞여 있는데요. 그 모든 노래를 다 영웅이가 했습니다. 정말 짧게 얘기할게요. 노래 비디오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자,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한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저도 좋아하는 그 이적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 한국 영화, 패러사이트, 기생충, 그리고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에 그 OST를 만들었던 분이 편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 한번 틀어볼게요. 멜로디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들은. 멜로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디 갔냐? 자, 오케이. 사운드 틀고, 틀고. 올려. 뮤직비디오 좋죠. 노래도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앨범 리스트 중에서 이 타이틀곡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곡다 인기 좋은데 이 타이틀곡이 가장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래들 중에서 이미 선 공개돼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노래 중에 하나는 두 곡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들의 블루스, Our Blues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한국 드라마의 OST로 쓰였어요. 그 드라마에는 한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야기가 아주 팬시한 스토리가 아니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기 편하고 아주 감동적이에요, 드라마가. 그런데 그 드라마의 감동적인 씬과 장면들과 이 영웅의 노래가 잘 조화가 돼서 너무 감동이에요. 이 노래 자체가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한번 틀어볼까요? 이거 비디오 짧게 해야 되는데 잠깐 보자. 광고 나오면 나온다. 잊지는 말아요. 함께 광고 나오면 안 돼. 했던 날들 눈물 아주 좋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노래 다 좋아요. 다 좋고, 또 이전에 선공개된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사랑해였는데, 그때는 선공개여서, 가제였어요. 사랑해가. 근데 앨범에서 이제 노래 제목이 결정이 됐는데, 사랑해 진짜더라고요. 그때 어쿠스틱 기타로 불렀는데,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광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온다. 기타 소리 너무 좋지요.
광고야 나오지 마라 제발. 숱한 날들 모두 내게 남아있는 추억들 빛바랜 기억들 사이. 영웅의 가성이 아주 돋보이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영웅이가 이 노래를 작년 12월 달에 KBS에서 단독 쇼를 했을 때 선공개를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예쁜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때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또 이렇게 스타일도 옷도 하얀색 겨울 니트를 입고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심이고 노래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노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비앙또.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레게풍의 힙합 노래고 그리고 EDM? Electronic Digital Music? 이 그 전자 사운드랑 다 어우러져가지고 너무너무 잘 불렀는데 이 노래는 매일 하루 종일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이 일부러 임영웅 노래를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비앙또 가자. 아비앙또. 광고 나온다. 광고 꺼야 돼. 잠깐만요. 자, 광고가 끝났어요. 자 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체 화면 하고 싶은데 들려요? 소리 너무 작죠? 소리 크게 해드릴게요. 찾을 수 있을까? 쓰린 내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 네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그 공허함에 깔려 겨우 살고 있잖아. 기억은 잔인하고 후유증은 지독해. 겨우 잠을 이뤄도 꿈자리는 뒤숭숭해. 마음의 반을 도려내버리고 난 후회. 너라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네. 제가 임영웅 노래 중에서 다 좋기 때문에 뭐가 제일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특이한 음색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곡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어로거든요. 그런데 히어로를 처음 들었을 때처럼 이 노래도 딱 꽂히더라고요. 아, 꽂힌다. 아니, 빠졌어요. 그래서 이 노래 요즘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더 틀고 비디오 끌게요. 하여튼 영웅이 새 앨범이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아요. 다양한 장르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레게나 힙합을 좋아할 거라고는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영웅이가 부르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냥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영웅이의 아비앙또를 틀어드리고 조금만 더 틀어드리고 비디오 끌게요. 우리의 추억들이 나는 너무 좋았지. 라디오에서 소개된 사연. 난 요새 커피컵도 보고 저 있어. 너는 어떤 노래를 듣는지 궁금해. 아직도 힙합을 듣고 있어. 힙합을 듣고 있다면 언젠가 네 노래도 들을 수 있을까. 넌 나에게 음악 그 이상의 존재였어. 서로를 이해하는 법 몰랐었던 우리들. 서툼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곤 했잖아. 함께 나눈 감정들 너무 달달했기에 다시 예전으로 발걸음을 돌려보려 해. 아비앙또 아비앙또. 인생은 너무 외로워. 너에게 전화 건네.